세 번째 사연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고 있는 입니다. 생일은 음력이고요. 제 남편 이름은 입니다. 생년은 음력입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는데요. 그럴 수 있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100%고 그런데 결혼생활 30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똑똑하네. 남편이 평소에는 그래도 자상한 편인데 술만 먹으면 유흥업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애박을 하고 그리고 안마시술소 이런 데 가가지고 너무 자주 가요. 음란을 지킨다고? 물론 저하고 잠자리는 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이런 남편하고 제가 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는데 자식들은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식들 봐서 참으라는 주위 어른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다까리 하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술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지. 꽃대신당님 이런 사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내야 되겠다. 진짜 찢어 죽여버리고 싶지. 아주 그냥 가운데 다리를 어떻게 없애든지. 응? 그게 왼수야 왼수. 조상에서 그런 한량 할아버지가 있고 진짜 남자들은 가지각색이죠. 보상심리도 받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의 올해 닭띠가 더 지랄병이 나야 되잖아. 응? 동짓다 보름생인데 이제 가만히 있겠냐? 응? 그런데 어찌하겠어 언니. 언니 마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혼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 상 본인이 좀 바꿔봐요. 바꿔보고 어찌됐든 좀 지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언니를 우습게 보는 것도 있겠지. 응?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초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다 됐다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요. 그렇다고 언니 말대로 언니 말 잘하네. 누구 좋으라고. 그치? 고생은 개고생은 다 했는데 없는 거 만나서 새끼 낳고 여태까지 알뜰살뜰 안 먹고 안 입고 애 끼고 다 키워놨더니 이제 헛지랄을 하고 다니는데 어찌됐든 신랑은 반 미쳤어. 미쳤으니까 두둑을 패야지 어떡하겠냐 언니. 근데 언니가 머리를 조금 지능적으로 가야 이 대주가 바람이 좀 잘 것 같아.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신랑이 밖에서 저러니까 안 된다 집에 와서는 안 한다 하지 말고 미운 마음이 있다고 미운 사람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 조금 언니가 지능적으로 부부 사이가 조금 원만하게 가려면 언니가 끌어당겨야 될 것 같아. 끌어당기고 조금 요리를 잘해야 이 대주가 좀 밖으로 도는 거를 음란을 조금 자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자하고 또 살림을 차리고 더 깊이 가면 살림을 차리고 이중생활을 하고 또 이 강도가 높은 사람들 보면 내가 상담을 해보면
뻔뻔하기가 그지없어, 막. 아주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집을 들락쿵날락쿵 하면서 왜 전화했냐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빠는 조금 그냥 바람으로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 대주가 밖에서 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언니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부가 더 침숙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전화를 조금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람기를 잡는데 조금 내가 도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힘내라. 아, 나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연들 나한테 전보로 올 때 그냥 찢어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나도 자근자근 그냥 그러고 싶으면 언니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참 어떡하겠어. 갖다 물건 같으면 갖다가 휴지통 확 버려버리고 하수구에다가 그냥 갈아서 그냥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라 이 애아빠라 버릴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언니 조금 힘내. 애들을 봐서 여태까지 고생했잖아. 애들을 봐서 힘내고 저한테 알았죠? 이거 전화 딱 주시면 제가 언니한테 어떻게 하라는 좀 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알았죠?